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 오늘은 이 타블렛을 가지고 집에서도 만들어 쓸수 있는 수제 스티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포토샵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먼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주시고 저는 A4 사이즈 라벨지에다가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A4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출력용은 CMYK 컬러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컬러 프로파일은 이걸 쓰고 있어요. 재팬 컬러 2001 코티드를 쓰고 있어서 이걸로 설정을 해주고 열어줄게요. 맨 처음에는 스케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분식을 주제로 그릴 거기 때문에, 분식 중에서도 김말이 먼저 그려볼게요. 스케치니까 일단 대충대충 형태랑 위치부터 먼저 잡고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잡아주고 전체적인 위치를 잡아놓고 그려야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김말이 반을 잘라놓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만두. 사실 분식의 메인은 저는 떡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그런 튀김류부터 지금 먼저 그려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의 만두를 그려주고 약간 탄 부분 하고 제가 또 튀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존맛탱이죠. 고구마 튀김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다 보니까 먹고 싶다. 그 다음에 꼬치류. 꼬치류 중에서도 어묵. 오뎅을 그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얇은 어묵을 좋아해요. 어묵 자체를 원래 좋아하진 않는데, 먹을 때는 요런 얇은 판 어묵. 접어가지고 꽂아놓은 그 어묵을 가장 좋아해요. 이게 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또 존맛탱이거든요. 네, 느낌만 대충 살려줄게요. 그다음에 물떡. 저는 오뎅보다 물떡을 더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떡볶이 먹을 때도 저는 떡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핫도그. 핫도그도 분식 중에 하나니까 핫도그 가끔씩 사 먹거든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거는 길쭉하고 작아가지고 두 개씩 그려주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꼬마김밥. 꼬마김밥이 또 존맛탱이거든요. 그 남포동에 유명한 원조 꼬마김밥이라고 있어요. 포장마차 거리에 있는 건데 이집 꼬마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스팸 꼬마김밥 존맛탱. 땡초도 맛있습니다. 땡초 모르시려나? 부산에서는 청양고추를 땡초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다리집 떡볶이. 떡이 가래떡이어가지고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스케치를 다 했으면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스케치는 약간 이렇게 좀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이 위에다가 다시 좀 선을 예쁘게 해가지고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채색이 다 끝났으면 출력을 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된 걸 가지고 내장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내장을 잘라줬어요. 왕! 갑자기 인스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게요. 야, 귀여워. 저는 이렇게 해서 다 꾸몄고요. 저는 앞으로 분식 먹을 때마다 다이어리에다가 이 스티커로 붙여줘야겠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 그려가지고 스티커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이어리 꾸밀 때 일일이 안 그리고 잘라서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